대초원의 겨울이 찾아왔다. 땅은 단단하게 얼었고 움직이는 것이라곤 사람과 말의 코끼뿐이다. 전투에 대한 기약만이 온기를 가져온다. 이제 몽골의 거의 모든 부족이 징기즈칸을 따른다. 하지만 쿠출루크라는 자가 징기즈칸의 통치권에 도전했다. 쿠출루크는 서유 칸국을 분열시키고 자신이 칸의 라이벌이 되려 했다. 징기즈칸은 이러한 반역에 대한 본보기로 쿠출루크를 찾아 처단하기 위해 서쪽으로 달렸다. 만약 서유가 그를 보호한다면 그들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북쪽에 타이치우드 마을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를 따르도록 그곳의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발 우리를 해치지 마십시오. 당신을 돕겠습니다. 제헬 안칭. 이 거대한 천막을 파괴하겠다. 징기스칸은 낙타와 함께 먼지 속에서 자게 될 것이다. 이모. 징기즈칸이 가진 무기는 창과 활만이 아니다. 그는 심리전의 대가다. 쿠출루크를 본보기로 삼은 것처럼 적지를 본보기로 초토화시킨다. 새로운 적과의 첫 전투에서는 단 한 명도 살려두지 않아 가장 가까운 마을을 습격하여 살아있는 것은 모조리 죽였다. 그리고는 도시를 불사르고 농장에 소금을 뿌리고
적의 두개골을 산더미처럼 쌓았다. 그러면 다른 도시는 서둘러 밀사를 보내 무자비한 몽골 대군의 환심을 사려고 했다.